세계 경제가 여전히 암울하지만 그래도 주요 선진국들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영국은 여기에서 동떨어져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G7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영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현지 통신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이나 통신원. 네, 영국 런던입니다. 네, 영국의 물가 상승률이 7에서 8%로 꽤 높은데요. 현실에서 느끼기에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영국 시민들은 에너지 대란 이후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뱄습니다. 저도 외출이나 외식을 최대한 줄이고 에너지 공급 회사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껴 써도 예전과 비교하면 쪼들리는 느낌입니다. 특히 식품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4인 가족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 30파운드 이상이 듭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10파운드나 더 비싸졌습니다. 외식은 아무리 간단하게 먹어도 60파운드는 생각해야 하고요. 매일 먹는 우유나 채소, 과자나 빵 같은 아이들 간식류도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대출금리가 무시무시합니다. 물가를 잡겠다고 영란은행이 14차례 연속 금리를 올리면서 지금 기준금리는 5.25%입니다. 최근 15년간 가장 높은 수치인데 자연히 주택담보 대출금리도 크게 올라 부담이 큽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6%까지 오를 거라는 예상이 많아 저도 걱정이 큽니다. 사실 팬데믹 이후 경제 상황이 좋은 나라가 드물긴 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영국만 이런지 영국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궁금합니다. 네, 여러 언론은 영국의 가파른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을 에너지 가격 상승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팬데믹과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대란, 그리고 공급망 혼란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영국만 아니죠. 그 이유로 브렉시트를 드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물류와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막혔기 때문에 인건비와 식품 가격이 올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엉뚱한 데서 해결책을 찾는 모습입니다. 최근 리시 수낵 총리는 국회 유전 개발과 광산 개발을 추진하고 런던시의 유레즈, 울트라 로우 에미션 존, 즉 울트라 저배출 지역 확장 사업은 재검토해보라며 딴지를 걸었습니다. 유레즈는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하루 12.5파운드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말하자면 환경 정책의 제동을 건 셈인데 고물가 시대에 서민들의 에너지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게 명분입니다. 물론 친환경 정책에 따른 추가 비용이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유레즈 때문에 차를 소형으로 바꿨거든요. 하지만 합리적인 시민이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정책이 필요 불가피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기후 변화가 점점 심각해지는 만큼 환경 면으로는 물론이고 에너지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게 경제 면에서도 이득입니다. 따라서 수낵 총리 환경 정책 역행에 당연히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환경 단체들은 긴급 미팅을 요청하며 정치인들이 환경 문제를 정치적 흥정거리로 삼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수낵 총리가 민심과는 동떨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네, 지난달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여기서 보수당은 참패했습니다. 모두 보수당 텃밭으로 불리던 곳이었는데 한 곳은 노동당이, 다른 한 곳은 자유당이 넉넉한 표 차이로 이겼고 보수당은 한 곳만 간신히 지켰습니다. 보수당의 패배는 굳건한 지지층이던 중산층이 빠져나간 탓이 큽니다. 보수당은 브렉시트를 밀어붙였고 팬데믹 위기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리즈 트러스 전 총리가 설익은 감세책을 내놓으면서 영국의 금융경제가 타격을 받았고요. 그 결과 물가와 대출금리가 함께 치솟으면서 중산층마저 빈곤으로 내몰고 있다는 성토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동당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정권을 잡았을 때 뚜렷한 성과를 보인 것도 아니고 키어 스타머 대표의 평가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다만 보수당이 너무 싫다 보니까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보수당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커서 내년 총선에서는 노동당이 이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기대가 아니라 막막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영국인들의 고민이 한층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 런던에서 전해드렸습니다.